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시죠. 네, 이게 지금 저 통진당 네. 후보에게 500만 원씩 북한에서 그 북한 자금을 자금으로 했다는 그런 그 뉴스가 유명한, 어제 예. 나왔습니다. 근데 네. 김영환 씨의 진술이었죠. 네. 만 북한. 원은 89년도 만 원입니다. 네. 예, 88년 7월 달에 서경원 의원이, 네. 국민당의 서경원 의원이 북한에 북한을 넘어간 거죠. 3일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 정보부, 네. 경찰, 모든 조직이 깜깜 몰랐습니다. 1년 동안 네. 깜깜 몰랐어요. 네. 그래갖고, 그 다음에 6월 달에서야 알아가지고, 서경원 의원을 그 구속을 시킵니다. 네.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걸 네. 했는데,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돈을 5만 불을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겟가 간 곳이 평민당 총재한테 가는 겁니다. 김대중 총재한테. 김대중 예. 총재한테. 5만 불을 받았으니까 2만 불이라도 갖다 줬느냐, 안 줬냐가 지금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 근데 당시 상황을 그린 그 그림이죠. 당시 예. 그 구속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서 의원이 그럴 줄이야. 네. 앞으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겠다 네. 하면서 이 김대중 총재라는 쪽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지막에 돌다리를 지팡이로. 두드리는 것은 지팡이로 두드리겠다고 해서 네. 그 김대중 그 총재를 은연중에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당시에 1만 달러가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됐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경원 의원이 북한에서 5만 불을 받아가지고 네. 그중에 1만 불을 네. 김일성의 친서와 함께 네. DJ 평민당 김대중 총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네. 또 조사를 받고, 또 그때 이제 중부경찰서 이제 출두한다고 할 적에 출두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때 경찰서 출두하는 조사받으러 가는 것 때도 선생님하고 이제 울고, 나중에 다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그랬죠. 아, 두 동교동계 분들이 다 국회의원 예, 되셨다는 거죠? 가신들 다 됐죠. 김방림 의원, 김옥두 의원 다 예. 거기서 울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색깔론 탄압이라고 막 이런 네. 거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실정법상 문제가 그 되는 모양이에요. 국가보안법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기소가 됐었죠, 결국. 이게 근데 1만 달러 받았다, 이거는 이제 입증이 안 된, 입증이 안 그런 거고. 됐는데, 불고지죄가 불거지죄가, 승인이 됐네. 우리 DJ 총재한테는. 불거지죄라고 하면 간첩을 알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으면 신고하거나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죠.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 자, 소민여사님, 오늘 어제도 김영환 씨가 그 통진당 김미희 의원하고 또 누구죠? 예, 이상규 의원에게 뭐 95년 지방선거 때 500만 원씩 전달했다. 그게 북한 자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논란이 예, 주장이라기보다는 정당해상 심판에 이제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법무부에 이제 증언에 이제 네. 물어보니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북한 자금이 우리 통진당의 모체인 그 정당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사용이 된 네. 것이었고, 그것이 판결로도 확정 판결로 남아있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통진당에서는 지금 뭐 지금 확인되고 있는 강력히 지금 김영환 씨 반발하고 있고. 주장은 북한에서 내가 자금을 받았고 네. 나는 돈을 줬다. 하지만 이 받는 측이 그 돈이 북한 자금으로 알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몰랐을 수 있다. 하지만 99년도에 네. 판결 이후에 그때 뭐 보도도 대대적으로 되고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북한 자금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받았다고 하는 주체는 돈 구경도 한적 없다. 북한 자금 일리는 전혀 알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서 네. 김영환 씨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죠. 증언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까? 전혀 명예훼손 대상에? 안 됩니다. 아마 정치적 이슈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위증죄로 고소했다라고 하면 약간 뭐 이해가 될 수도 네. 있겠지만, 명예훼손은 법리적으로 일단은 성립이 사실이 안 아니라고 되고요. 강하게 네. 반발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로 제스처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거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김영환 씨 하면 그 강철 서신이라는 책에 네. 부자라도 잘 알려져 있고, 또 1990년대에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나고 돌아온 사람이고, 또 네. 인혁당을 그 창설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네, 네. 구속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환 씨가 어제 그 법무부 측의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 네. 통합진보당은 민혁당의 후신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온, 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김영환 씨의 증언이 상당히 그 해산 심판 청구에
영향을. 많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